고마워 할게요. 자, 스키즈! 고마워. 고마워. 바래다 줄게. 바래? 안녕! 이상한 거 아니지? 바래. 아저씨. 안녕! 어, 울프 바래? 봐줄게. 울프장 가기 싫어. 가기 싫나 봐. 버가리 안녕. 가자. 하나, 둘, 셋. 보내줘. 뽀뽀. 중요한 데 한번 해볼게. 뽀뽀. 뽀뽀. 손 뽀뽀. 오케이. 가자. 오, 워터파크. 가자. 가자. 좋습니다. 보글이 안녕. 옥신이 안녕, 파핀 안녕. 안녕. 화이, 화이. 어, 파핀 눈 진짜 크다. 파핀이 그런데? 너무 커요, 눈이. 자, 와, 이렇게 시간이 후딱 지나간 느낌이 드네요. 그쵸? 네. 시간이 빠르네요. 한 시간만 지난 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풀 들으시라고 했는데. 그렇네. 네. 뭐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바꿔서? 오케이. 바꿔서. 아. 자, 자. 그런 게 있어. 바꿔서. 네. 나 양옆에 이리노 서창빈이. 야, 좋다. 빨려. 예. 어쨌든, 앞서 보여드린 무대 어떠셨습니까, 스테이?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어느덧 스테이와 함께하는 네 번째 팬미팅인데 늘 기다려지고 기다린 만큼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의 케미가 뭔가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맞는달까, 뭔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저만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스테이에서 같이 느껴지나요? 아하. 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네요. 아쉽죠? 하지만 아, 그렇다면 그러니까 현지씨 아쉬우니까 네. 네. 우리 스테이의 사랑스러운 챌린지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일어나서? 아니 제자리에서 해주세요. 왜? 우리도 보고 싶어? 우리도 볼 권리가 있다 이거야. 안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아, 오늘 개인 인사를 이렇게 창빈이 형부터 이렇게. 아, 나부터요? 네. 색다르네. 오케이. 잘해보세요. 음악 큐. 어, 썼어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 스테이가 잘하고 있어서 저희한테 불러줬던 기억도 나고 하는데 저는 뭔가 팬미팅이라고 하면은 어제 오늘 하면서 확실히 더 느낀 거는 뭔가 진짜 스테이와 미팅, 네. 스테이와 데이트하는 느낌?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게임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뭔가 더 컨택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고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달달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런 조명도 그렇고 핑크빛이, 보랏빛인가요? 핑크빛? 네, 저 핑크를 좋아하니까 핑크로 하시죠. 핑크빛처럼 이렇게 되게 다양한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 또 하나 느꼈던 거는 빨리 콘서트를 또 하고 싶네요. 네. 정말 더 팬미팅을 준비한 스테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거 못 봤던 그런 무대를 보여드렸다면 콘서트 때는 저희가 진짜 자신 있게 보여드리고 싶은 무대들로 꽉꽉 채워가지고 우리 스테이를 만족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오늘 오늘만 오신 분 어제 안 오신 분 아, 지금 맞네요? 어제도 오신 분 아, 3일 다 가요? 어제 칭찬해드릴까요?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정말 이렇게 와주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당연하지 않은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항상 저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해 스트레이키즈가 가지고 오는 모든 것들, 보여드리는 모든 것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기분 좋게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진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하고요. 이런 스테이와 이렇게 직접 마주할 수 있는 날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 스테이가 보내주는 사랑의 힘이 정말 나날로 더 의미가 깊어지고 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팬미팅 그리고 어제 그리고 내일 하는 이 세 날 모두 좋은 기운 받아가고 더 성장하는 현진이가 되어가고 싶네요. 앞으로도 정말 멋있는 무대, 뭐 노래, 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스테이 입니다. 제가 오늘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다 지켜봤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재밌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즐겨주시더라고요. 이 소중한 주말에 저희 시간 내서 보러 와주셨는데 재미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도 제 걱정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너무 잘 즐겨주셔가지고 저도 잘 즐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벌써 이틀 차네요. 시간 정말 빨라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집 갈 때도 기분 좋게 가시고. 왜? 아니 내가 지금 집에 가라는 게 아니잖아. 집에 갈 때 아직 괜찮아. 아직 걱정하지 마. 집에 갈 때 즐겁게 가시라고. 오늘 하루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 정말 크게 힐링했다. 이 찌든 사회에서 내가 억압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잔소리 듣고 그랬던 거를 여기 와서 다 풀어내고 들어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한 말이지. 아시겠죠? 오늘 하루 어차피 월요일은 돌아오지만 아직 토요일이니까 즐겁게 내일까지 혹시나가 여러분들 즐거운 일상생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치지 마세요. 뭔가 추워졌다 비도 왔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비도 왔다 막 이러는데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고 저도 최근에 감기 알았어가지고 어우 끔찍합니다. 그 쉴 때 낫지도 않아. 아시겠죠? 그 누가 시작했는 줄 알아? 됐어. 내가 말은 안 할게. 여기서 감기 조심하세요. 약속! 나랑 손 잡고 싶었어. 네,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제에 이어서 이 수많은 자리를 하나하나 소중하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아주 큰 경기의 마운드에 올라서 공을 던졌습니다. 한때 꼬마 때지만 어릴 때 한때 야구선수를 꿈꿨던 그런 꿈나무부터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돼서 이렇게 무대 위에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정말 많은 순간들이 딱 그 마운드 밟고 이렇게 공 던지려고 하는데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과연 제가 스트레이키즈가 아니었다면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다 스테이랑 우리 멤버들 이 있어서 제가 행복하게 무대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나 항상 똑같이 저희가 굉장히 못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많습니다. 저희 준비한 최대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죠. 근데 준비하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어느덧 7년 차죠. 7년 차까지 같이 일해주시고 정말 많은 방면에서 저희의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저희 옆에 계시기에 저희가 계속 뭉쳐서 이렇게 행복하게 무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내년에도 앞으로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선의 모습 보여드리는 승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스텔 알고 나세요.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1차 팬미팅이잖아요. 어제도 즐겁게 시간도 보냈지만 오늘도 색다르게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고 많은 모습, 다양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스키즈 매직스쿨 준비하는 것도 되게 시간 많이 걸렸고 정말 저희가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이렇게 뭉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스테이를 보일 수 있으니까 너무 좀 기대되고 또 긴장되고 또 결론 어제도 너무 설렜고 정말 이렇게 빛나는 정말 사랑스러운 스테이를 오랜만에 보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큰 오랜만에 큰 힐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스테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멀리서도 많은 스테이도 이렇게 지켜봐 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또 열심히 이렇게 당첨도 되고 이렇게 우리 스키즈 매직 스쿨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우리 스테이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도 꼭 정말 소중하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야.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여러분 되게 많이 재밌게 즐기셨죠? 다행입니다. 저희도 여러분들과 같이 재밌게 즐기면서 굉장히 오늘도 좋은 추억을 하나 더 쌓아가는 기분입니다. 팬미팅으로 되게 오랜만에 스테이지를 봐서 되게 행복하고 되게 재밌었고 우리 스테이는 여전히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많은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저녁에 들어가실 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소리 많이 지르셨으니까 꿀물이라도 한 잔씩 드시고 자시고 주무실 때 예? 괜찮다고요? 그렇다면 어떠셨죠? 그렇다면 주무실 때 푹 주무시고 오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이틀 차도 여러분 덕에 성원을 위해 잘 끝난 것 같고요. 팬미팅 동안 가시지 않고 더욱더 재밌고 스키즈다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 덥죠? 오늘 뭔가 어제보다 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뭔가 무대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계속 느껴서 그런지 오늘 유독 더 덥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스테이를 보고
스테이의 그런 환호를 들으면서 오늘도 어제처럼 너무 재밌게 우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 너무 좋아요. 그냥, 예, 뭐, 딱히, 아, 뭐, 되게 멋있는 표현이 딱히 떠오르는, 아, 한국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고, 노래가 또 지금 잘하고 있어 나오잖아요. 늘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고, 이번 주도 어떻게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잘하고 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도 저희 처음부터도 계속 저희한테 잘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정말, 정말 많은 힘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은 팬미팅, 더 많은 콘서트, 더 많은 앨범, 더 많은 무대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조심히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Thank you, Stay!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부터 처음이네요. 이렇게 이틀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네요. 네, 내일은 또 어떨지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아름답습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항상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 이런 순간이 다가온다면 정말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더 뭔가 저만의 깊은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스테이가 이렇게 저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잖아요. 제가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크게 목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이걸 여러분들께 우리 스테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저희 팀 멤버들과 함께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고맙고 오늘도 토요일이잖아요. 붉은과 다름 없습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약속. 뭐 먹었는지 알려줘요. 우리 스테이는 아기빵 먹을걸? 저는 먹는 게 아닙니다. 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 같이 반사 찍을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볼지? 그냥 거수 찍어보세요.